여기다가 밀어 넣으면은 오! 들어간다! 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그레니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그레니 정작 익스트림 모드는 못 깼지만 막 재밌는 실험이나 버그 같은 거는 또 오지게 찾아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또 그레니 또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. 새로 생긴 맵에 보시면 우물이 있잖아요. 할머니는 우물 속에 그대로 박아버리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한번 가봅시다. 자, 먼저 석궁 키부터 찾아봅시다. 아이,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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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다시, 다시. 제발, 나와라. 나와라, 고라체이! 그대로 왼쪽으로 가서 석궁 키 먹고, 할머니를 그대로 접어 슈플렉스를 한번 해볼게요. 아, 너무 꿀잼이겠는데? 오케이. 좋아요. 여기서 바로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면 됩니다. 할머니를 석궁으로 기절시키면은 그 시체를 제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. 그거를 이용해서 할머니를 우물에다 그대로 박아버리는 겁니다. 안 그래도 이 할머니 때문에 폐가 가야 돼가지고 빡치는데 그대로 보내버립시다. 이거 근데 조준 잘해야 됩니다. 저번처럼 삑사리 나면 답도 없어요. 에임 조절 잘해야 된다. 자, 올 겁니다. 이제 100% 와요. 여기다가 이제 우물에다가 쳐 박을 준비가 됐어요. 빨리 와라!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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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! 아, 빠세! 좋았어! 할머니 기절시키고. 이리 와! 네! 하늘 담아서 그대로 보내주겠어! 하하하! 잘 가세요. 들어가. 야, 왜안 들어가니? 들어가. 빨리! 뭐 이렇게 정을 하십니까? 곱게 들어가세요! 아,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봐요. 좀 약간 걸쳐서 맞춰야 되나 봅니다. 어그로 끈 다음에 좀 여기 걸치게 맞춰볼게요. 자, 온다. 왔다. 왔다! 와. 오, 위험했다. 방금 위험했다. 방금 위험했어. 자, 올라가. 할매요, 들어가세요! 우! 야! 할머니 넣어버립시다. 내 스트레스를 그대로. 와! 곱게 쳐 박히세요, 할머니. 와! 와, 이거 안 들어가는데 생각보다? 빠사! 좋았어. 이번에 각도 좋아요. 그대로 자빠져, 그대로. 그렇지! 들어가! 아, 조금 애매하다. 오! 조금만 더! 할수 있다! 들어가! 머리 넣으면 되는데, 이제? 아이고! 아, 조금 애맸다. 이 할머니를 이 우물에다 처박아버리면 저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? 아, 나 빨리 도시네. 오케이. 각도 보세요. 각도 봅시다. 될것 같기도 하다. 될것 같다. 될것 같은데? 들어가. 그대로 들어가세요. 그대로! 오케이! 자, 현재 듣고요. 이제 밑으로 넣으면 돼요. 그대로 쑥 넣읍시다. 쑥! 들어가! 들어가! 들어가란 말이야! 아우! 아오! 아따, 진짜. 저항이 생각보다 빡세네요. 자, 할머니 어그로 오지게 끌고. 왔다 요! 오케이. 자,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대로 들어가세요. 조심 들어가세요. 자, 그 다음에 할머니를 여기다가 밀어 넣으면은 오! 들어간다! 할머니 들어가세요! 와우! 이야,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. 너무 속 시원해. 자, 오늘의 실험, 할머니를 우물에 처박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해봤는데, 가능한 걸로 결론 났습니다. 아, 이거 우물에 그대로 꽂아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, 아주.
자,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랜이 아주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보았습니다.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할머니를 이렇게 우물에 그대로 꽂아버려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,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!